안녕하세요, 오이저입니다. 오늘은 OJ 7720 프린터 복합기인데 이거 유선 네트워크 이더넷 케이블 활용해가지고 네트워크 연결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한쪽 케이블은 이제 이쪽 PC하고 연결된 케이블 연결할 거고 한쪽은 이쪽 복합기 연결할 겁니다. 이제 공유기로 먼저 갈게요. 이렇게 공유기 오면은 한쪽 케이블을 PC 연결된 공유기에다가 끼워줄게요. 네, 기기로 와서 기기 뒤쪽에 이쪽에 이더넷 케이블 꽂는 데가 있어요. 이쪽에 모양이 이쪽에다 꽂아줄게요. 꽂으면은 불이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불도 놓은 상태에서 액정을 보면은 아까는 표시가 안 됐지만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이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컴퓨터로 가서 설치하면 됩니다. 네트워크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PC에서 스타트업 설치하고 테스트 페이지 인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공급기를 공유기 통해서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대 컴퓨터에서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각 컴퓨터별로 드라이버를 설치해서 이 네트워크 환경상에서 이더넷 케이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